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목포를 시작으로 3박 4일 호남 민심 잡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. 첫 방문지였던 목포 동부시장엔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. 이 후보는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진선 기자입니다. 9월경 충청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메타버스가 세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 전남. 3박 4일의 첫 일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 동부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. 이 후보가 찾는다는 소식에 입구부터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시장은 금세 북새통을 이뤘습니다. 시민들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셀카를 함께 찍으며 이동한 이재명 후보. 쪽파와 멸치 등도 구입하며 상인들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만 원씩요. 두 배는 그래야 됐어요. 통로를 가득 메운 인파 덕분에 시장 내 100여 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50여 분. 큰 환영에 감사를 표한 이 후보는 민주당과 자신은 호남에 큰 빚을 졌다며 호남이 명령한 개혁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.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이 없습니다. 호남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개혁이 쉽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다시 힘을 합쳐서 도와주십시오. 이어 이 후보는 신안군 아패도를 찾아 응급의료 전용 헬기 착륙장 확대와 의과대 설립 등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남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내일은 장흥과 강진, 여수, 그리고 일요일에는 광주를 찾을 예정인 이재명 후보. 광주 전남 단 한 곳도 빠짐없이 방문해 달라진 민주당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.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.